얼추 스님 답이식 준비하는 장소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무학산내 형상이에요. 저 밑에가 물이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선착순이에요? 먼저 오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얼추 스님 답이식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월요일 11시에 여기서 답이식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금산사 큰 스님이죠. 월주 스님이 송월주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저희 지역이라 그런 걸 많이 알죠. 흔히 얘기하죠. 미륵할머니라고 모셔둔 자리.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주 오래 옛날, 한 1500년 전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 아래에서 입구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한 3년 됐네요. 이제 올라오신 지. 이 자세가 뭔지 아세요? 오른손은 세상을 안고 왼손은 자수하는다는 그런 저기예요. 오른손에 가슴에 심장에 있는 세상을 안고 왼손에 배를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의 모습이 그러면 자손 후손들을 보호한다는 안고 세상을 안고 후손을 안고 지켜주자. 그래서 여기가 손을 보면 한 가지 손은 꼭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왔었죠. 그래서 여기 소원 빌어서 소원 성취한 사람도 많고 그래요. 자, 할머니 또 뵙겠습니다. 할머니 계시는 거
우리가 우리는 동네에서 도라할매라 그래. 도라할매. 그리고 이쪽에는 성황나무라 그러죠. 성황. 이제 소원을 부르려고 옛날 지면 성황당 가면 이렇게 성황을 해놨잖아요. 감사합니다. 어디 저리 나가면 다 이렇게 있죠. 유적 금강, 문수 동자, 여기는 보현 동자, 보현 동자, 나라 연금강. 에이. 여기까지가 4개. 7월 26일 월요일이겠네요. 음료 6월 17일 자연 기념관 대회입니다. 마무리 나와 한 겁니다. 동양 최대
얼추스님 이승에서의 마지막 육신이 떠나가는 날, 그 다비식이라 그러죠? 그게 이루어질. 장작 쌓아놓고 이제 불을 지피죠. 여기서 지금까지 월주스님 연결식 준비, 다비식 준비하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월요일 10시입니다. 26일 월요일 10시. 감사합니다.